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봉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좀 정확하고 날카롭고 말이죠. 레거시 미디어에서 얘기 안 하는 그런 여론조사 데이터를 제시하시고 데이터는 나와 똑같으니까 데이터는 같습니다.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그 여론조사 갖고 나오신 거죠? 예. 네. 국정 평가인데요. 네, 아 요거 좀 비디오에서 좀 띄워주시면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드리는 요 정보 이제 나올 텐데요. 네. 스트레이트 뉴스가 이제 조원 CNI에 의뢰해서 24부터 26일. 조원 CNI는 우리 대표님하고 친한데 아니에요? 예. 아, 예. 제가 부대표로 몸담고 있습니다. 글쎄 말해. 예, 친하다고 하니까 좀 미안해요. 예. 예. 그래서 뭐 의뢰해서 24일부터 네. 26일까지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ARS입니다. 이 조사는 ARS 조사는 일반적인 전화면접 여론조사와는 약간 좀 다르게 좀 많이 좀 뭐랄까요 긍정하시는 분, 뭐 부정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양극단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추출되니까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 그게 무슨 소리지? 양극단에 있는 분이 추출된다는 예. 그러니까 뭐 진영으로 보면 굉장히 민주당에 가까우신 분, 굉장히 그 국민의힘에 가까우신 분들이 더 많이 추출되고 가운데가 좀 덜 되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러나 이제 갤럽과 같이 전화면접 조사 이런 데는 조금 다릅니까 그게? 그렇죠. 전화면접 조사는 그래서 이제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응답도 좀 많고 좀 그런 편입니다. 그 국정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보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긍정, 부정이 둘 다 좀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 긍정 부정이 결집한다 이거지. 긍정도 좀 결집돼 있는 거라는 양쪽 다 응답 적극성이 이렇게 할 말이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보시면 긍정이 27.7이면 여기 보시면은 좋습니다. 어느 것든 상관이 없는데 부정은 이제 71.3 나왔습니다. 10명 중 7명이 부정한다는 건데 상당히 높죠. 높은 비율이죠. 부정률이. 또 긍정은 27.7이니까 한 10명 중 3명인데 이게 만약에 전화조사였으면 이 중간이 한 이만큼 생긴다는 겁니다. 이만큼 생기면 긍정도 전화조사에서는 약간 더 긍정률도 낮아지고 부정률도 이거보다는 낮아져서 전화조사에서는 60%대가 되든지 50%대가 되든지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ARS 조사가 전혀 불필요하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넘어가 주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방금 그 추이 차트 지금 보시면은 요건데요. 이렇게 추이를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스트레이트 뉴스가 2주에 1회꼴로 이제 조사를 진행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게 54가 6월 달입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은 진짜. 6월 초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확 내려갔네. 지금 보시면은 최근 한 달만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지금 이 최근 그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긍정률이. 그리고 그 하락폭도 상당히 좀 가파라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이제 완전히 반대로 부정률은 70%를 지금 돌파한 게 처음이죠. 그래서 격차가 상당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70%를 돌파한 그 점은 잘 언론에서 뉴스.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요 조사에서요. 아, 스트레이트. 70%를 상회한 조사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ARS에서. 그런데 이제 요 조사에서는 지금 추이를 봤을 때 처음으로 70%를 상향 돌파했다. 부정률이. 또 긍정률은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런 상황 이제 계속 보실 것 같은 느낌인데요. 물론 지금까지도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쭉 빠질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부정이 70%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여론조사에서? 부정 굉장히 위험한 거죠. 보통 저는 이제 여기에서 25, 25 위에서 이제 부정은 75, 요거를 좀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예전에 그 누굽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뭐 탄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여론조사들이 갑자기 쏟아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70% 수준으로 오면 이제 빨간 등이 완전히 켜진 거고요. 근데 75를 넘어서면 아 국민 다수가 돼버리는 거죠. 완전, 완전히 느낄 때.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4명 중 3명이기 때문에 이 그러면 4명 중 3명이 한 명이 여기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숨는 거죠 이제. 아주 깊은, 얘기 못 하는 거지 아예. 아주 깊은 침묵으로 이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여론이 돌아서 버린다. 그런 이런 지표가 나오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그 문제겠죠. 미국 가서 그 막말하고 그죠? 이사에서 26일이니까 예예. 비속어 논란인데 그 정리하지 못하고 사과도 안 하고 그렇죠. 예. 이건 반영이 된 수준입니다. 네. 반영 직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예. 예. 이게 이제 22일서부터 네. 아마 제 기억으로는 22일서부터 본격적으로 그 비속어 논란이 네. 있었는데 그 이후로 보시면은 지금 24에서 26일입니다. 그래서 주말을 끼고 조사한 그런 3일간의 조사이기 때문에 요렇게 예, 이런 하락은 원래도 일부 아주 미세하게 하락세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좀 더 네. 하방 압력으로 이제 누른 거죠. 네, 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예. 역시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서 우리 전문가이신 김봉신 대표님이 얘기해 주시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예. 근데 이제 이게 네. 제가 봤을 때 부정평가가 71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ARS 조사니까 부정도 긍정도 전화면접 조사 대비 약간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예. 높은 비율로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전 지역에서 전 권역에서 다 부정이 지금 긍정률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네요. 있습니다. 이런 예, 전 지역. 언론에 잘 안 나는 얘기인데 전 지역에서 나온다는 도표는 어디 있나요? 도표는 아니고요. 아, 예, 예. 저거는 이제 연령대별이고요. 연령대별에서도 다 부정이죠. 60대 이상도 53.9%니까 그렇죠. 반을 넘은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50대, 네. 60대 이상 네. 막 이렇게 되는데 60대 이상에서 물론 이 격차는 5차범위 이내죠. 네. 5차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대등하다고 보셔야 될 텐데 이 수치는 수치로만 따지면은 그러면 부정 이 네. 절반 정도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수치는 흔히 보기 어려운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60대 이상의 고령자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론조사에 응답하실 때 약간 좀 꺼려진다. 이렇게 보셔야죠. 왜냐하면 ARS 조사는 뭐 그 전화 면접원과 통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 저항감이 덜합니다. 금방 누를 수 있거든요. 뭐 지지한다. 그러니까 긍정한다라고 누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안 잡혔다라는 거는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이 서서히 침묵 단계로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표이고요. 야, 바로 이 부정이 80, 70, 80, 70. 그렇죠.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죠. 예. 50대도 77. 예. 와.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ARS이기 때문에 양쪽이 더 높습니다. 중간이 예.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66.4%가 이제 부정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대구 경북이 어떤 지역입니까? 한 70, 80%가 사실은 보수 성향의 정당을 네. 지지하시는 그런 말이에요. 유권자분들이 다수 분포하고 계신데요. 거기서도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는 네. 그런 분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네. 여론조사 응답을 지금 되게 꺼려지고 있다. 그것도 ARS 조사까지도 꺼려지고 있다. 요거는 대통령실에서는 좀 뼈아프게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뼈아프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아, 예. 뼈아프게 보고서 그걸 감안해서 예, 예. 합리적이면 그런데 예, 예.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주호 씨를 장관으로 교육부 장관으로 김문수 씨를 경산호위 위원장으로 보면서 저는 이건 뼈아프게 보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냥 우린 갈 길 간다. 잊어라 예. 뭐 그런 것 예. 같아 하여튼데. 그리고 이제 요 조사에서 매우 잘못했다가 네. 여기서 이제 부정도 이게 4점 척도지 않습니까? 네네. 긍정도 매우 뭐 어느 정도 부정도 네. 매우 어느 정도인데 매우 잘못했다가 전체 베이스에서 64.3입니다. 그러면 10명 중 6명 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거의 3명 중 2명 가깝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정 중에서 저거 왔습니다. 아, 예, 예. 아, 손가락. 예, 예, 손가락. 예. 노란 손가락. 이 그냥 부정에서요. 네. 차지하는 어느 정도와 매우, 그러니까 적극 부정과 소극 부정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소극 부정은 나중에 좀 긍정으로도 오실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의 비중이 너무 적어요. 적극 부정으로 너무 많이 가 계세요. 아니다 이거 완전히 넌 이제 끝났어 뭐 끝났어는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 그런 거구나. 그분들의 마음을 돌리려면 대통령실에서 정말 특단의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텐데요. 알았어. 지금은 모든 지표에서 되게 좀 불안불안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소극 부정하시는 분들까지 다 온다고 하더라도 부정이 너무 많다.
부정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네. 그렇죠. 근데 이 현상이요. 이 현상은 원래 ARS 조사에서는 적극 부정, 적극 긍정이 더 많고 중간에 소극 부정, 소극 긍정이 좀 약간 좀 적은 약간 이렇게 U자 형태였거든요. 네. 그런데 전화 면접에서는 약간 볼록하죠. 네. 매우 부정 또는 매우 긍정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최근 경향은 최근 경향 전화 면접에서도요. 적극 부정이 네 개의 척도 중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땐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큰 거 한 방 필요한 거죠. 특단의 개혁 대책이 필요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굉장히 큰. 성천. 예. 근데 안 한, 거꾸로 가잖아 지금. 모르겠습니다. 또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기대 안 해요. 기대는 안 하세요. 속아갖고 기대 안 해요. 하여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예. 이런 현상이 예. 만약에 올해 말까지 간다. 예. 그럼 고착화되겠네요, 아예. 올해 말이요? 아니 한 달만 가는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꾸로 가고 자기 잘못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고 또 국민을 상대로 해서 싸우고 언론을 상대로 싸우게 되면은 이게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경제적 상황하고 물리고요. 경제도 좀 엉망이고 말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가을이 깊어져서 겨울로 가면 이게 이제 월동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민생 이슈가 발생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연말이면은 또 크리스마스 또 뭐 휴가 시즌이 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네. 소득 계층별로 해서 위화감이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지금 빨리 민생 대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거야 뭐 우리 김목신 대표님 영역은 아닙니다만. 예. 자 순방 이거 볼까요? 잘못했다 잘했다. 이것도 역시 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부정이 70.9, 긍정이 27.9. 와, 근데 왜 이렇게 우겨? 진짜. 이것도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요. 예. 지금 보시면은 이제 4점 척도로 해서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아, 안타깝게도 부정 평가가 10명 중 7명입니다. 아. 조금 더 성과를 가져오셨으면 나았을 텐데 성과보다는 제가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되게 뭡니까 한 명 한 명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통령께서는 좀 당당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그럼요. 같아요.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외교에서 제가 봤을 때 국민들 감정을 가장 세게 건드리는 말은 단어는 굴욕입니다. 맞아요. 굴욕 외교가 있었을 때 뭐 저자세다 굴욕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대통령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악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 순방 평가와 관련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얼마나 그 당당하셨느냐를 봐야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매우 잘못함이 역시 63.3, 약간 잘못함이 7.6. 이렇게 되면은 잘못했다는 평가가 너무 많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긍정 부정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 보수층에서도 대등하게 나왔습니다. 긍부정이. 보수층이라면은 아마 좀 호의적인 평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정 평가 27.9 나왔는데요. 이게 만약에 보수층에서 절반을 넘어서 준다 하면 그러면은 긍정평가가 전체 평균에서 더 이제 35라도 나와줘야죠. 원래 비율은 한 35 나와야 되거든요. 전체 베이스에서. 그리고 보수 쪽에서는 이 잘한다는 평가가 좀 50에 가깝거나 더 넘어야죠. 50이 넘고 이제 부정은 좀 그보단 적어야 되는데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61.2가 긍정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10명 중 6명만 긍정한다라는 거는 이탈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하다라고 해서 이번 순방은 여론으로만 보면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꺼내놓으시지 않은 어떤 선물 보따리나 카드가 있으면 더 이상 꺼내지 말라 그래요. 아니, 꺼내려가요. 아니, 그런 게 있으면은 요게 좀 바뀔 텐데 지금은 평가는 좀 박합니다. 예.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근데 자꾸만 기라 그러는 거야 지금. 너 잘못했어. 사과해. 그런데 나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자막을 잘못 따라서 그 얘기 아니야. 예예. 여기서 매우 잘못했다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매우 잘못하면 63.3인데요. 40대 즉 그 우리 세대 중에 허리가 되시는 분들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또 육아를 하시는 부모님이 많이 분포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인 40대에서는 매우 잘못했다가 10명 중 8명입니다. 아, 잘못 안 했대잖아. 예? 아, 그럼 애들 시간을 못 했대잖아.
그러니까 외교 순방이 이제 성과 없이 끝난 것에 대한 평가도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네.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잘잘못도 있지만 전반적인 평가거든요. 이거는 네. 아... 예, 예. 그래서 성적이 좀 낮다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 기시다 총리를 예, 예. 안 만나주는데 예, 예. 만나달라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제발 좀 만나만 줘 사진 좀 찍게 그게 제가 보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본에서도 예. 그 만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예, 찾아왔다. 예. 그래갖고 진짜 구족 얘기거든요. 그 일본한테. 그렇죠. 그런 일본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보면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좀 그나마 일본에게 좀 당당했다라는 네. 측면이 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물론 일본과 이제 협조를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예, 좀 예, 당당해야 될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가셨을 때 예, 그 누구죠? 그 비교가 안 예, 일왕 내외가 술을 따르기도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허리를 숙여서. 맞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국민께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좀 뭐 카타르시스를 느끼실 수도 있고 아 이게 바로 이제 역사를 바로잡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경제적인 득실에 앞서서 좀 당당한 모습을 좀 보이시는 게 그게 아마 대통령실에서 PI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또 강조를 해주시면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기대한. 그게 다 있었으면 지금 다 바꿨어요 이미. 아, 교수님은 그렇게 보세요? 이 지역이 안 됐어요. 아 PI팀이 없다. 없다고 보시는군요. 아니, 예, 예.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뭐 있어도 얘기를 안 듣는 거였지. 근데 예, 예. DJ 같은 경우는 당시에 예, 예.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를 받아냈잖아요. 사과도 받았죠. 받아내고 예, 예. 그리고 그 대북정책 예. 선샤인 팔러시에 대해서도 지지선언을 받아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예, 예. 그래 좋아. 그때 YS가 이제 완전히 단교적 상태였으니까 그래. 얘네들 어민들 와서 바다에서 예, 예. 일을 해도 되고 그런 다음에 경제교류 하자. 그다음에 예, 이제 그래 문화 얘네는 문화 있으면 그래 다 우리 수출해. 자신 있었던 거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예, 예. 그때부터 아마 일본 문화가 일본 맞습니다. 영어가 들어왔을 거예요. 예예. 예. 아 맞습니다. 정확하게. 들어오라고. 근데 당당해. 당당한 거죠. 예, 예. 와봐 우리 한국 문화 끌릴 거 없어. 예예.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게 제가 봤을 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때 어디서든가 일본 그 기자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네. 물어보면서 다케시마 문다이라고 했는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아 독도 문제 말씀이시죠 하고 바로 잡아준 거죠 다케시마를. 아. 그래서 이제 그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또 그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더니 대통령이 독도에 방문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결과가 사실 내부에서 나왔었거든요. 갔잖아요, 마지막에. 바로 갔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때 5%포인트 긍정률이 높아졌습니다. 5%포인트. 친일파 대통령이었는데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독도 가버린 거예요. 아니 뭐 친일파라고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태어나신 곳이 이제 일본이라는 게 있었는데 독도 방문을 해버리니까 바로 5%포인트 긍정률이 급등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렇게 이제 행동으로 또 보여주시는 전직 대통령들 계셨는데 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일본과 관련해서 좀 당당함을 유지해 주셔야 아마 맞지 않겠느냐. 예, 예. 무리다. 그런 거 요구하는 게. 제가 기대할 걸 기대하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준비하신 자료는 네. 예, 예. 이게 이제 비속어 논란 사과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좀 봐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이거, 아, 이 예, 예. 비속어인데요. 비속어 발언에 대해서. 네. 이게 이제,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이걸 비속어 논란이 아니고 네. 자막 조작 논란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제 비속어는 들리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게 이제 예. 바이든이 아니냐 가지고 논란은 있지만 이제 비속어는 있기 때문에 비속어 논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서 그와 같이 설문했을 때 필요하다가 70.8입니다. 이거 참 매우 필요하다가 1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58.6%. 사과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대국민 사과가 유관 표명 수준에서라도 있었으면은 이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필요하다라는 응답이 27.9인데요. 이거를 이제 전화 면접을 환산하다 보면 한 25 수준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대통령 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 있으니까 콘크리트다. 근데 이게 콘크리트가 되려면
이렇게 적으면 콘크리트가 아닌 거예요. 콘크리트도 너무 얇으면 이제 지탱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 35를 콘크리트로 놓으시면 그나마 좀 버텨볼 만하다인데 지금은 그러면 20% 중반대는 너무 작죠. 이게 만약에 25로 나오는 순간 20% 초반으로 나오는 순간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항우리서치에서 그 헌법기관에 관련된 그 평가가 있었는데 지난 3월에 43이었던 게 이번에 20이 됐습니다. 23%포인트가 빠져서 20 나왔죠. 그게 온라인 조사거든요. 온라인 조사에서 20 나왔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그러면 20 나왔다. 이거는 어디에서 본 수치냐? 어디서 본 수치냐? 모닝 컨설트, 그러니까 외국 기관에서 주요 국가 22개국을 평가하면서 나왔을 때 19, 20, 뭐 21 요 사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조사에서 20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전화면접 조사에서 25 밑으로 빠졌을 때 25% 선이 무너졌을 때는 위험한 거죠. 지금 이 수치가 ARS 때문에 이 정도인데 전화면접에서 만약에 25선이다. 거기에서 더 빠진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때부터는 네. 말씀드렸듯이 여론이 정말 상상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여론조사만으로. 그러면 여론 동력이 안 생긴다는 거죠.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25%? 그게 아니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여론에 응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럼 숨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게 이제 국정운영 자체가 불가하다는 겁니까? 탄력을 받기가 어렵죠. 뭘 내놔도 안 믿는 거죠, 사람들이. 불가능은 아니어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는 늘공들께서 안 움직이게 태세 전환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예 안 움직이네요. 예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가는 게 제가 생각했던 25가 바로 그거를 말해준다. 25는 무너지면 20은 무너지기 쉽고 10%대로 빠진다는 거는 그럼 아까 국정 긍정이 지금은 이제 한 ARS에서 30 정도다. 27.7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거보다 더 낮은 수치도 이제 경험할 수 있다. 온라인 앱 조사에서 10%를 가게 되면은 예, 예. 그건 뭡니까? 온라인 조사예요? 네. 앱 조사에서. 지금 온라인 모닝 컨설트에서 19%. 예, 예. 한국 리서치도 20%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더 내려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한국갤럽에서 정치 관심의 고관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관여자들도 같이 읽으셔야 되는데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메신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파자가 되는 중요하죠, 거죠. 아주. 예, 일종의 이제 그걸 메이븐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접근성이 상당하다라는 거죠. 온라인 조사에 적극 응하는 사람들은 예, 컴퓨터에 접근한다는 건데 최근에 대부분 뭐 채팅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컴퓨터를 예. 매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수치보다 온라인 이 갭이 더 벌어져서 온라인이 빠진다면 온라인이 그런 걸 견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ARS 수치라든지 전화면접 수치를 예. 견인해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예, 좋지는 않죠. 네. 지금 한국 리서치의 결과는 네. 그런 우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보면 우려가 될 것이고요. 고관여자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여론 민심이 적극적으로 반영됐을 수도 있다라는 가설적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간에 그동안에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도 떠나고 있다라는 그 현상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분들이 난 적극적으로 지지해, 긍정해라고 이렇게 안 하는 거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숨게 되면 나 아니야. 예, 나, 숨게 되면 나 너 적극적으로 지지 안 해. 내가 그렇죠. 찍었지만 어? 그게 아까 말씀하신 연말 가가지고 그게 나의 삶의 문제로 한 번 맞으면은요. 아, 그렇지. 그때는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가 부정 평가하는 원인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쉽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발언 비속어 발언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민심을 읽으셔야 된다. 사과를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을 10명 중 7명이 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 사과 문제 끝났어요. 이제는. 예? 끝났다고? 아니 예, 지금 예. 사과를 안 하고 아예 예, 그 책임을 예. MBC한테 사실 보도한 MBC한테 돌려버려갖고 지금 그 밑에 있는 국힘당 의원들이 그냥 떼거리로 다니면서 그냥 뭐 지금 고발하고 항의 방문하는데 대통령이 사과하겠어요? 안 하죠?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잡아야죠. 아니 그건 우리가 잡아야죠. 아 예. 근데 아니네. 예예. 지금 하여튼 이 구체적 수치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좀 이거 좀 구체적 수치 볼까요? 대국민 사과에 대해. 예예예. 예. 앞에 있는데 화면에 떠 있습니다. 아 예예. 예. 화면에 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예, 비속어 예. 논란에 대해서 예. 필요성도 이것도 역시 사점척도를 분리해서 예. 보시면 되는데요. 예. 예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저 40대 제가 말씀드렸는데 40대에서 74.6입니다. 제가 아까 이게 이제 반올림하면 75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수치를 보실 때 75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네. 그래서 80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 사이가 상당히 좀 뭐랄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크리티컬한 네. 포인트를 형성하고 있다. 그럼 40대에서 이렇게 된다. 네. 40대 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전파력도 있고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신다라는 것들 주위에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60세 이상에서도 매우 필요하다가 46.7입니다. 네. 예. 고령자 중에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61.7이니까 10명 중 네. 6명이죠. 이렇게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아 이건 진짜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보셔야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47%가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는 것도 이것도 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아까 브레이크 말씀하셨는데 예, 예. 국민이 브레이크 잡을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예. 국회에서도 지금 뭐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지만은 그건 또 이제 정쟁적 성격도 있다라고 본단 말이죠 국민들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나서서 브레이크를 잡지 않는 한은 이, 사회, 예, 예. 이 정치가 이 국가가 예, 어떻게 예. 가겠냐라는 예. 굉장히 중요한 저는 아까 우리 저 김봉신 대표님 예, 예. 말씀. 제 해석으로는 예, 예.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다. 예, 예. 거기서 제가 의미를 두면은 그 브레이크 잡아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누가 잡을 거냐? 그거는 국민이 잡을 수밖에 없다. 국민도 있지만 중간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뭐 요새는 그런 분들이 등장하기 어려운 분위기도 하고 하는데 예전 같으면은 약간 좀 뭐 원로급 뭐 아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좀 나서 주시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원로 자문회의를 구성해야 예, 예. 저도 어저께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 좀 정치권에 예, 원로 예. 자문들이 모여서 원로 예. 자문단 같은 걸 구성해 왔고 예, 예.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예. 쉽게 얘기하면 좀 국민들 봤을 때 약간 좀 중도적 합리적 예. 보수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태가 워낙 심각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이거 헌정 중단까지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은 예. 헌정 중단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박근혜 때 한번 했으면 됐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 분 제가 어떻게 잠깐 뵀는데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래서 그때 어제 자리에서 저는 그런 얘기 그거 갖고 지금 브레이크 못 잡는다. 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분들로 나라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한 거는 뭐냐면 예.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정무를 담당하는 특임장관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뭐 제도적인 기구를 좀 재편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국민통합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뭐, 국민통합비서관도 있어요. 뭐. 아 예. 아, 그런 네. 분들이 좀 예. 역할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예예. 예. 아, 그래요. 뭐 제가 말씀 우리 이제 다음 우리. 예. 예, 아니 준비하신 거 나머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까요?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일 네. 관계 개선인데요. 네. 이 질문이 굉장히 뭐 이것저것을 넣지 않은 질문입니다. 질문이 좀 그런 것 같아. 그죠? 질문을 약 굉장히 드라이하게 뽑은 거죠. 개선할 거냐? 대일 관계를 개선한다. 개선한다고 그렇죠. 개선한다고 하면 찬성이 많아야 되는데 예. 오차범위를 벗어나서요. 예, 반대가 많습니다. 예, 아 이거는 아직도 그러니까 이렇게 드라이하게 물어도 물어봤는데도 예 반대가 많다라는 거 매우 반대가 40%에 육박한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드라이하게 물은 겁니다. 개선이라는 단어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단어 그 기조에 찬반하느냐라고 물었는데도 찬성보다는 야, 반대가 더 많습니다. 심각한 얘기네 이거. 예. 예. 그렇죠. 이거 개선하냐고 다 개선하겠다 그러겠지. 예, 예. 찬성하는데 예. 예, 예. 다 그 이런 응답자들이 아 윤석열 정부가 개선할 것이야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반대하는 거죠 지금. 그러게요. 그게 그렇다고 봐요. 아. 이게 그래서 일본과 관련해서는 좀 더 민감하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거든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세요? 아, 영빈과 신중 여부는 이거는 얘기 안 하셔도 다 국민들이 아시는 예, 예. 다 반대하는 거니까. 다 반대는 아니고요. 다 반대는 아니고요. 예, 반대가 60 나와 있습니다. 예. 예. 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소수라도 예, 여론에서는 예. 아, 중요한 예. 의견을 주시는 응답자 예. 예.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제 예상은 저는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나 이런 데서 심하게 막 했으면 지지율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서 일부 하락이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좀 조심스러운 견해를 가졌는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뭐 많이 안
뭐 예의가 없었고 미국에서 나온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보도된 거를 한국에서 보도를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별로 그렇게 미국 측에서는 뭐 무덤덤하더라라는 식으로 좀 나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봐야죠. 예, 뭐,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갤럽 조사 한번 또 보면서 상황이 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다음 주에 좀 얘기 말씀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김봉신 대표님 오늘 감사하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예리하고 전문적인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시오. 예.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